네, 안녕하세요. 피트리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기술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제가 전직업은 아직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영술사랑 차사 정도만 일단 먼저 확인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영술사 먼저 할 거고요. 주관적인 취향이 반영돼 있으니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 능력은 달수 있는 게 목걸이, 투구, 갑옷, 무기, 망토 이렇게 총 다섯 부위의 기술 능력을 달 수가 있습니다. 기술 능력은 이렇게 총 다섯 부위에 달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기술 능력도 여기 보시면은 전투력에 기술 능력 부여라고 전투력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위별로 달수 있는 게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 부위별로 어떤 게좀 좋은 옵션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취향이 조금 많이 반영되어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목걸이부터 한번 해볼까요? 일단 저는 목걸이 지금 이런 걸 쓰고 있고요. 고대 마령의 목걸이 쓰고 있고, 기술 능력은 트리플, 일단 전투력을 위해서 세 줄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목걸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전직업용이기 때문에 기술 능력을 다시 돌리게 되시면은 신화 보조제랑 기술 능력 보조제 직업을 따로 넣으셔야지 원하시는 직업의 기특을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영술사 편이니까 영술사 것만 일단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영술사는 여기 요괴 보호부터 도깨비 보호까지 이렇게 영술사 거고요. 여기서 이 많은 것들 중에 랜덤으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단은 1순위로 좀 두고 있는 거는 요괴보호 쿨타임이고요. 요괴보호 쿨타임 3초가 나오면 대박인 거고, 지금 붙어 있는 건 1.8초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요괴보호 쿨타임 때문에 더 이상 돌리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두고 있는 거는 목걸이에서는 크게 없기 때문에 저는 나와라 수호승에 어디 갔지? 여기 개성 공격 쪽에 있을까요? 수호승 무적 시간. 수호승 무적 시간 지속 플러스 되는 게전두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개성 공격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도발 시간도 괜찮고 필요 없고. 그냥 요거 수호승 무적 시간이 전두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세 번째로는 요괴 질주의 이속 증가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틸성으로 이속을 올려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1순위로는 저는 요괴 보호 쿨타임, 2순위로는 수호승 무적 시간, 3순위로 요괴 질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붙은 거는 폭장성 피해랑은 이거는 솔직히 무쓸모긴 한데 그냥 전투력 때문에 띄어져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요괴 보호 쿨타임 1순위짜리가 떴고, 그리고 트리플 기특이 떴기 때문에 그냥 더 이상 돌리지 않고 지금 쓰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거 돌리는데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 6번 돌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트리플만 나오고, 1, 2, 3순위 중에 하나만 나오면 쓰려고 했는데, 그래도 트리플 나오면서 이렇게 요괴보호 쿨타임으로 나와서 쓰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평생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 좀뭐 쓸만한 거를 보자면, 도깨비불 마법 치명도 좀 쓸만하긴 한데 이거는 도깨비불에 한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래도 나오면은
다른 거보다는 좀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폭주신령 쿨타임도 괜찮습니다. 폭주신령 쿨타임도 엄청 좋아요. 이게 15초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폭주신령이 지금 쿨타임이 30초거든요. 이게 덴뻥이 12%가 붙기 때문에 15초, 아 이게 저게 만약에 15초가 붙게 되면은 엄청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15초마다 쓸 수만 있다면은 엄청나게 좋은 스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그냥 법령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4순위를 두자면은 저는 이 폭주신령 쿨타임을 4순위로 둘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기특이 뜨면은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무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기에는 이렇게 회격 피해량, 정권 피해량, 회선 피해량이 트리플로 붙어 있는 상태고요. 아 죄송합니다. 트리플로 붙어 있는 상태고요. 일단 트리플이 붙었기 때문에 아주 한 번만에 닿긴 하거든요. 그리고 주요 옵션인 정권과 회격의 피해량이 붙어서 지금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건 양술사 무기이기 때문에 양술사가 만들 거예요. 이렇게 요게 직타, 회선, 격주, 그다음에 화염 쓰기, 화염 해격, 정권 돌파 이렇게 뜨는데, 제가 1순위로 뜨는 거는 화염 해격 쿨타임 감소입니다. 저는 쿨타임 중이라 가지고 화염 해격 쿨타임 감소를 1순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염 해격은 충전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3회까지 충전이 되거든요. 쿨타임이 5초인데 만약에 이게 3초가 걸리면은 2초마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화염 해격은 무한대로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장군에서 큰 데미지를 차지하고 있고, 범위기를 차지하고 있는 스킬이기 때문에 저는 화염 해격을 좀 중요도를 좀 높게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권에 비해서 정권은 이렇게 캐릭터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만 딜이 들어가는데, 회격은 이렇게 캐릭터 주변으로 딜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회격 쿨타임을 1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권인데요. 체마 소모드는 솔직히 체감이 크게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2순위로 두고 있는 것은 정권 피해량입니다. 정권 피해량 대장군에서 정권이 주요 딜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 피해량 2순위로 두고 있고, 3순위로 두는 거는 화염 해격 피해량입니다. 돌파에 만약에 쿨타임이 있었으면은 아마 2순위가 저는 돌파 쿨타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 쿨타임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보자면은 1순위는 해격 쿨타임, 2순위는 정권 피해량, 3순위가 회격 피해량, 나머지는 뭐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요괴가 붙는 거는 거의 무쓸모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렇게 1, 2, 3순위이고요. 일단은 뭐든 하나가 좀 1, 2, 3순위 중에 하나가 나오고 트리플이 붙는다면 그냥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돌리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투구인데요. 투구가 좀 아주 큰 역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쓰고 있는 거는 파장 피해량, 폭격 피해량 듀얼 쓰고 있고요. 일단 이렇게 있고,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저는 1순위는 일단 폭격 피해량입니다. 폭격이 다타격 스킬로 주요 스킬이기 때문에, 주요 딜 스킬이기 때문에 폭격 피해량을 1순위로 두고 있고요. 2순위로 두는 게 파장 피해량입니다. 파장 데미지도 좀 많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쿨타임도 짧아서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파장 피해량을 2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솔직히 폭격이랑 파장은 1순위, 2순위를 매긴 게 좀 힘들 것 같아요. 두 개 다 주요 스킬이기 때문에 뭐든 데미지가 붙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순위를 좀 많이 고민했는데, 3순위는 혼방줄 피해량이냐 아니면은 다른 거냐라였는데, 저는 화마질주나 화요신관의 쿨타임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전식이기 때문에 쿨타임이 주면은 폭딜을 넣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화마질주나 화요신과는 쿨타임이 일단 3순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4순위로 내려가면은 이 두 개가 3, 4순위라고 보면은 그 뒤에 5순위가 혼방출이 되긴 하겠죠. 요 투구를 구매할 때도 요 기특 때문에 솔직히 보고 샀어요. 이 파장과 폭격에 피해량이 붙어서 산 투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옷인데요. 갑옷에 붙을 수 있는 거는 요괴 기원, 무공 집중, 도깨비 탈출, 요괴 현신, 대장군, 빙의, 방어입니다. 여기서 저는 1순위로 두는 거는 이상하셨겠지만 또 쿨타임입니다. 요괴 현신 쿨타임입니다. 요괴 현신 쿨타임이 저는 1순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괴 현신 자체가 쿨타임이 12초인데 3초만 붙으면 9초보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PVE나 PVP 둘 다 엄청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괴 현신 쿨타임을 1순위로 두고 있고 두 번째로는 도깨비 탈출 쿨타임입니다. 도깨비 탈출은 PVE나 PVP나 생존 이렇게 무빙 이런 거에 있어서 아주 유틸성이 좋기 때문에 2순위로 저는 도깨비 탈출 쿨타임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순위가 좀 애매했거든요. 3순위가 좀 정하는데 애매했는데 제가 준 거는 3순위로 준 거는 무공지중 쿨타임입니다. 무공지중 쿨타임이고 그 다음이 4순위가 대장군 방어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요게 기어는 솔직히 회복률이 있으면 좋긴 한데 이거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 빙의를 풀어야 쓸 수 있는 스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베스트로 바란 거는 현신 쿨타임, 탈출 쿨타임, 무공집중 쿨타임 이렇게 세 개가 붙어있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옷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망토입니다. 망토도 마찬가지로 공룡이기 때문에 돌리시려면 요 보장자가 필요할 거고요. 영술사가 밑에 쪽에 있으니까 어디냐? 아이씨, 야. 불사표부터 괴성까지. 여기 불사표부터 괴성까지 이렇게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7개인데 세부 능력치를 보면 엄청나게 개수가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붙기가 좀 힘들긴 한데 일단 이 중에서 왕도에서 가장 저는 우선시 생각하는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불사포 후 쿨타임입니다. 불사포 후 쿨타임을 1순위로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순위로 두는 거는 흑마기술 쿨타임입니다. 흑마기술 쿨타임을 2순위로 두고 있어요. PVP에서 유용한 스킬이기 때문에 흑마기술 쿨타임을 2순위로 두고 있고 그 다음에 3순위가 좀 애매하긴 한데 솔직히 이런 괴선이나 고목승, 마운승 이런 건 솔직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있으면은 이제 기틀에서 올라가고 좀 약간 유용하겠지만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다고 생각하고 3순위로는 좀 정하기 애매했는데 속박 쿨타임이나 도깨비 속박 쿨타임이나 3순위는 도깨비 속박 쿨타임이 되겠네요. 그 밑으로 좀 그 4순위 5순위로 좀 쓸만한 거는 불사포 반각 수치랑 흑마기술 지속 시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순위를 정하고 있는 거는 PVP랑 PVE랑 같이 동시에 그냥 범용적으로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제가 말했듯이 보셨듯이 PVP를 좀 더 중점으로 두실 거면은 PVP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선순위가 높아질 거고 나는 PVP 안 할 거야. PVE만 할 거야. 사냥만 할 거야. 사냥 레이드만 할 거야 하면 그쪽이 우선순위가 좀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마자는 PVE랑 PVE랑 같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순위를 정하게 되었고요. 저는 살짝 쿨타임 중이라서 쿨타임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기특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가 뜨든 일단 원하는 게 한 개가 뜨고요. 이렇게 뭐 쿨타임, 여기 쿨타임 두 개가 떴거든요. 아주 만족도로 뜨고 있고요. 얘도 정권이랑 회격이랑 더블로 떴죠. 그리고 얘는 트리플은 아니지만 화재나 폭격이 더블로 떠서 쓰고 있고, 얘는 요괴보호 쿨타임 플러스 트리플이라서 쓰고 있고, 망토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쿨타임 원하는 거 1, 2, 3 순위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트리플이 떠서 전투력이 좀 높기 때문에 900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857 정도 되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기술 능력은 신화는 한번 돌리는데 5천만 장이 되기 때문에 돌리는데 많이 힘들어요. 한 번에 뭐 거의 지금 바돈 시세로 보면 6만 원이 깨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웬만해서는 신화템은 좀 돌리는 거를 추천드리지 않고요. 작 잘 되어 있는 거를 그냥 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영술사 기술 능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차사 기특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나마 지금 그 부캐로 열심히 제가 키우고 있는 게 차사기 때문에 아직 7차를 찍지 못해서 약간 시간 더 걸릴 것 같지만 차사도 기특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기술 능력은 일단은 최종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웬만한 아이템들 스펙을 올린 다음에 그 다음으로 좀 챙겨야 된다는 게 기술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까지는 기술 능력에 치중을 하기보다 일단은 모든 전체적인 스펙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스펙이 올라왔다 싶었을 때 그때 이제 기술 능력을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른 직업도 빠르게 한번 수소문하고 물어보고 직접 경험해보고 물어보고 해서 더 올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나 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피트리아였습니다.